자, 3대3 공방팀 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 일단 투저그 원터스 조합이고요. 상대방은 올랜덤. 열커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뭔가 느낌이. 오케이, 럴커부터 갈게요. 일단은 3회 처리하고, 그다음에 스포닝 지은 다음에 가스 좀 빨리 올려서 럴커부터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럴커부터 가는 거. 일단 아래쪽에다 해처리 하나, 드론 찍어주고, 5시 테란. 뭔가 느낌이 테란이 좀 많을 것 같아. 또 테란 나왔을 것 같은데. 3게이트웨이. 스포닝 짓고 바로 가스. 드론 찍어주고요. 일단 토스랑 그리고 테란 한 명. 11시는 종종 모르겠네. 근데 테란일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왜? 뭔가 느낌이 그래요. 테란일 것 같아. 되게 더블했네. 자, 크리콜론이 하나 지어놓을게요. 테란이었으면 좋겠다, 11시. 그러면 럴커부터 가는 판단이 완전 나이스한 느낌으로 갈수 있거든요. 테란이네. 다 때려버려, 그냥. SCP가 워낙 단단해야 말이지, 저게.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저런 거는 그냥 같이 해가지고 다 잡아버릴 마인드로 다 풀어버리는 거죠. 레어 올리고. 왜 상대방이 이제 테란이 많을 거라 예상을 했냐면은, 우리 편이 지금 보면은, 투저그 원토스인데 상대 올랜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편에 테란이 없으니까, 랜덤하신 분들이 테란이 좀 많이 나왔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대로 투 테란이 나와줬어요, 일단. 어, 뭐야, 나이스. 오. 완전 나이스한데?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상대 이게, 우리 편이 투적이라, 방심은 금물이야. 병력 갇혀서, 한방 갇혀서 오면은 못 막을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벌쳐 나온다, 벌쳐. 3시로 가네, 벌쳐가. 그냥 바로 위탈리스크 해도 되겠는데? 구석 쪽에다가 스파이 올려가지고. 럴커 할 생각이었는데. 아, 럴커도 하고, 뮤탈도 하고, 둘다 하자. 아, 이거 레어 여기다 왜 눌러? 실수했어. 여기서 럴커 누른다고 했는데, 해처리해서 레어를 눌러버렸네? 럴커도 하고, 뮤탈도 하고. 히드라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이제, 아, 한신이 히드라구나. 히드라 럴커, 아니면 럴커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약간, 역뮤탈 느낌이라서, 상대방이, 생각 못할 수도 있거든요. 사가스 파주고,
일단은 방업하고. 오, 야, 왜 이렇게 많아? 오. 일단은 열커 만들어주고요. 밀탈 찍어줍니다. 천천히. 아직까지도 뮤탈이라고 생각 못할 거예요, 아마. 모아서 가네, 모아서. 초수명님은 가면 안 되고, 모아서 갈게요. 한 최소 한 8마리 이상은 있어야 돼. 깜짝 뮤탈. 이 정도면 돼. 11시 잘 가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왜냐면은 이제 메카닉 하면은 보통 이제 뮤탈에 깜짝 뮤탈 하면은 잘못 막아.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메카닉 했는데 상대방이 깜짝 뮤탈 해버리면은 나도 못 막는 경우 많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벌처 위주로 쓰다 보니까 거기다 내가 또 히드라까지 보여줬잖아요. 뮤탈 연습이나 할까? 왜냐면은 지금 워낙 너무 유리한 상황이라 밑잘 연습해도 될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자, 3대3 공방 템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편 토토스 원저그 조합이네요. 일단 포톤 캐놀러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토스기도 하고 자리도 십자자리라서 9시 쪽 한번 노려볼 만해요. 그리고 9시 쪽으로 이제 오버로드가 날아가기 때문에 체크를 안할 수도 있어요. 물론 상대가 빠른 정찰을 하면은 내가 선포지로 올린 걸 봤기 때문에 뭐 체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게 아니라면은 체크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9시 쪽으로 포톤 캐놀러시를 바로 신나게 뛰어갑니다. 프로브 끌고 가서. 한시 종족이 어떻게 되지? 아, 들켰어. 아, 저기다 서플 지어놨네. 그럼 그냥 막자. 한시 저그. 그냥 막을게요. 링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보고, 안전하게 본진 포토 지어주고요. 난 이쪽은 막았죠. 7시 테란. 상대 2테란이구나. 2테란이면 둘다 막는 것도 괜찮아.
둘 다 막을 수 있을까? 근데 타이밍상 이어가기로 해야 되나? 오토 이어가기. 나 어차피 우리 편 질러 놓으니까 여기도 막아버릴게요. 그냥 야, 성큰을 안 지워? 너무 배짱 부리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될까? 될진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볼게요. 저기다가 앞쪽에다 크리콜론이 짙게 만들거나 저글링 뽑게 만드는 것만 해도 이득이거든요?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캐논 좀 과하게 많이 투자를 할게요. 어쨌든 둘 다 막는 거니까. 네. 뭐 될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아 봤다. 아 까비. 지금 부랴부랴 앞에다가 성큰 짓는 것도 괜찮아, 내 입장에서는. 우리 편 질러 놓은다. 취소 안 해도 되겠다. 질러 또기 때문에 질럿이 몸빵 해줄 수 있거든요, 충분히. 물론 캐논이 지겠지만 성큰이랑 싸우면은, 근데 질럿이 합류가 되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바로 이런 식으로. 혹시 모르니까 주변에 몰래 배럭 같은 거 있을 수 있거든요. 체크 한번 해볼게요. 위쪽도 한번 체크해보고. 나이스 샷. 봐봐, 여기다 배럭 지어놨잖아. 이거 봐. 뛰어가지고 여기로 오겠다는 마인드죠. 포토 하나 더 짓고 이쪽에다 포토 더 추자하자. 봤겠죠? 예. 네. 배럭으로 시야 된 거 봤을 거예요. 내리지도 못하죠. 이러면 우리 편 적은님은 엄청나게 잘 째고 있죠? 노성큰으로. 아, 둘러치면 돼요, 캐논. 둘러치기만 해도 상대 입장에서는 답답하지. 이러면서 다크 준비. 상대 테란이 이제 병력 모아서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럼 포토 많이 짓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지어줍니다. 토스님은 질럿 계속 뽑고 계시는 것 같고요. 여기랑 여기. 히드라덴. 캐논 계속 둘러치면 될 것 같거든요. 돈이 많은 편은 아닌데.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과연 막았다.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막았어. 더 지어. 아슬아슬하게 막았으니까 더 아슬아슬하게 더 지을게요. 캐논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다 이제 로보틱스 올려서 리버 뽑는 것도 괜찮은데, 리버 뽑기에는 너무 자원이 애매합니다. 그냥 캐논 도배할게요, 그냥. 뭐 히드라 모아서 뚫으라고 하세요.
여기 탱크 나왔나 본데? 왜냐면은 상대 테란도 있어서. 응? 3번 갑니다는 뭐야? 테마카 올려주고 테마카 2개 올릴게요. 1개 말고. 야! 아니지? 아 놀랐네. 7시가 나갔네. 막을 수 있지? 막기만 하면 돼요. 그냥 더 팍팍 치여. 이건 뭐야? 어디 편질라? 아야, 11시님이 너무 신나게 치셨어. 근데 엄청 부유해가지고 이거 뭐 하이브 터지는 거 아니면은 그래도 유리할 겁니다. 나갔고요. 9시 1시도 나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